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구입한 거는 분리형 온수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퀸 사이즈 해서 딱 반 나눠가지고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게, 아니면 두 쪽 다 뜨겁게, 또 반대로 차갑고 뜨겁게,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조절기를 어디다가 놔야 되냐,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이 매트랑 조절기랑 높이가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물이 역류를 할 수 있다, 좀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어쩌다 보니까 IT 제품이 아닌 생활 가전류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이렇게 되나봐요. 그래서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생활 가전류도 리뷰를 좀 어느정도 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건 1월 분리형 온수 매트입니다. 사이즈는 퀸 사이즈고요.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전기 매트를 사야 되냐, 온수 매트를 사야 되냐,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전기 매트는 몸에 좀 안 좋다라는 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 굳이 막 그거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수 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과거 한 1-2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온수 매트가 정말 비쌌거든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금액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전기 매트 구입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전기 매트랑 온수 매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전기 매트는 일반적으로 매트에 열선이 깔려가지고 그거를 달구는 방식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수 매트는 말 그대로 물이 공급이 되면서 그 호스에 따라서 뜨거운 물을 계속 데펴가지고 달구는 방식으로 온수 매트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여기에 막 매트를 막 이렇게 짊어지고 와가지고 리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료 화면으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구입한 거는 분리형 온수 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퀸 사이즈에서 딱 반 나눠가지고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게, 아니면 두 쪽 다 뜨겁게, 또 반대로 차갑고 뜨겁게,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구입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고 아내 같은 경우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온도에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분리형 매트를 구입을 했는데 아주 잘 산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조절기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각각 조절할 수가 있고 온도별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일단 사용하기가 매우 편했어요. 그리고 온수 매트다 보니까 그 호스, 물이 통하는 호스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이게 연결하기 좀 까다로웠던 게, 이걸 연결하고 나면 도대체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디지?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지? 그런 게 좀 헷갈려가지고 온수 매트 만약에 분리형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먼저 테스트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뜨겁게 자고 싶은데 옆 사람이 뜨겁게 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를 연결을 한 다음에 어디에 연결했는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온수 매트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촌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매트도 그렇고 조절기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심플하니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매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위에다가 얇은 또 이불 같은 걸 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신경 쓰이지 않는데, 너무 디자인이 후지지만 않으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 조절기 같은 경우는 화이트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놔도 뭐 되게 이뻤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저랑 키는 법부터 한번 보시죠. 자, 조절기를 어디다가 놔야 되냐,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 그냥 이거 직접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좀 많이 좀 나와 있는 게, 이 매트랑 조절기랑 높이가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물이 역류를 할 수 있다, 좀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매트를 팔 필요가 있나? 그런 기술도 해결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막 전기로 뭔가 동작을 하는 거고, 조절기 자체가, 그럼 물을 압력으로 막 밀어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침대 위에다가 매트를 두고 조절기를 바닥에 놔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에 의해 가지고 알아서 물을 위로 잘 올려주더라고요. 실제로 다 따뜻해져요. 그래서 물을 넣어도 물이 잘 공급이 되니까 물을 뭐 계속 채워 넣어라, 이런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 소리는 아주 잘 동작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높낮이 상관없다. 대신 각 제품들을 수평으로만 놔주세요. 그 안에서는 뭔가 조절해줄 수는 없으니까. 매트 종류가 정말 많아가지고 어떤 걸 구입해야 되냐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제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금액도 나쁘지 않고 제가 10만원쯤에 샀어요. 그리고 분리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혼자 쓰는 게 아닌 뭐 둘이서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나 아니면 더 좋은 그런 뭐 매트, 온수 매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뭐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다 확인해가지고 뭐 테스트 할거 있으면 테스트까지 해보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월 분리형 온수매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영상 찍고 나니까 그게 더 있더라고요. 이게 동작을 하게 되면 15시간 쭉 지속되다가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요. 그러니까 뭐 별도의 타이머 기능은 없는데 타이머 같은 기능은 있다? 네, 뭐 그렇습니다.